법이나 어법이라고 이렇게 또 표현을 했는데요. Uses of language. 그 말이라는 것, 글이라는 것이 그 자체에 그냥 그 표면적인 것,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내면적인 의미, 깊은 의미 이런 것도 동반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 따라서 누구와 대화를 하는지 어떤 대화인지에 따라서 그런 용법, 사용법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서 살펴보신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Unit 4, Section 1의 목차 소개. Unit 4는 단 하나의 섹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섹션에서는요, 먼저 담화 분석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들여다보고요. 담화 분석의 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버 2에서는요, 특정한 단어나 문장을 선택하게 되는 요소. 어떠한 담화에서, 담화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어떤 덩어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말의 그 덩어리. 여러분이 지금 어떤 사람과 한 시간 동안 대화를 했다. 그럼 그한 시간짜리 담화가 되는 거죠. 또 여러분이 어떤 글을 읽었다. 근데 글이 한 3페이지짜리 숏 스토리였다. 그러면 그것이 자체가 담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장 담화와 음성 담화 뭐 이렇게 구별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 어떤 의미를 전달하는 말로 되어 있는 것, 글로 되어 있는 것 이런 것들이 통째로 담화라고 부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렇게 담화 안에서 우리가 특별하게 어떤 사람과 어느 장소에서는 어떤 단어를 선택해서 말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단어나 문장을 선택을 해서 말을 한다고 합니다. 상황에 맞게, 내가 대화하는 사람과 맞게 하잖아요. 그때 그 선택하는 요소로서 목적이 있을 수가 있고, 적절성, 담화로서의 언어, 문장이냐, 아니면은 말이냐,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요. 스토리텔링에서 언어가 발전해가는 모습, 하나의 덩어리에서 이것이 우리나라의 어떤 기승전결이 있다면 기승전결로 되었는지, 처음에 시작은 어떻게 하고, 중간은 어떻게 하고, 끝은 어떻게 하는 이런 어떤 단계를 보여주는 거, 그다음에 장르, 뭐 장르가 다르다 그러지 않습니까? 뭐 단편소설, 장편소설, 시, 뭐 이런 것들이 장르에 속합니다. 문학에서는요. 그러면은 담화에서의 장르라는 것은 뭐 편지라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스피치라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발표죠. 발표 둘만 하는 둘 사이에 대화도 될수 있고 이렇게 여러 종류의 장르가 있다. 그래서 이런 장르도 특정한 단어나 문장을 선택하게 하는 요소다. 그리고 이제 정리를 하면서 오늘 수업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어떤 내용으로 진행되는지 여러분들이 간략하게 들으셨습니다. 그러면요, 자, 처음 담화 분석이란 말을 들으셨을 때 여러분들 무엇을 느끼셨어요? Discourse analysis, discourse, 담화. 우리가 이렇게 자주 쓰는 그런 단어는 아닙니다. 뭐 conversation, talk 이런 말을 뭐더 많이 쓰지. Discourse, did you have a discourse with your friend? 친구랑 discourse 했어? 이런 말은 잘안 쓰잖아요. Did you have a talk with your friend? Did you 뭐 have a conversation with your boss? 뭐 이렇게 conversation, talk 이런 말을 쓰죠. 어떤 글 같은 것도 did you read the discourse? 이렇게 discourse를 읽었냐? 이런 말을 안 씁니다. 이거는 전공에 가까운 아주 특별한 단어가 되겠고요. analysis라는 건 분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석, 그러니까 학문적인 용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담화 분석을 하느냐면요. 담화 분석이라는 것이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언어를 사용하는가를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그 어떤 누군가와의 대화를 놓고 그거를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어느 상황에서 어떤 경우에 어떻게 말했고 언제 숨을 쉬었고 언제 했는데 이 이유는 뭐고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그냥 그 언어가 표면적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어떤 기본적인 그런 의사 전달 이상의 그런 것들을 말해서 발견을 할수 있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는 부분에서 뭐 의미가 그 전달되는 것, 속에 담고 있는 숨은 뜻이 전달되는 것,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담화 분석이 외국어를 배우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외국어를 표면적으로만 배우는 게 아니라 어떤 내적인 그런 보이지 않고 들리지는 않았지만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또 있다는 거. 그리고 그것을 학습을 할 수가 있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 담화 분석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실 안에서 우리가
단어, 문법, 언어적 기능을 설명을 하죠. 그죠? 단어. 근데 단어도 그냥 이거는 무슨 뜻이야가 아니라 이것이 어떻게 쓰인다 라고 이 언어적 기능, linguistic function을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뭐 형용사야, 부사야, 아니면 품사로 해서 문법도 얘기를 하고요. 언어적 기능이라는 것은 이게 이제 담화를 구성하는 거겠죠. 단어, 문법, 언어적 기능. 언어적 기능이라는 것을 linguistic function이라고 하는데요. 이 function은 특정한 문법적 문장 구석이라든지 표현의 기능이나 목적을 말한다. 이렇게 어려운 말로 쓰여져 있는데 언어적 기능이라는 것은 그 언어가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으며 그 구성을 통해서 어떤 표현을 하려고 하며 그게 그 언어의 목적, 그 말을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언어적 기능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사과를 해요. 그러면 사과하는 기능이 여기에 function이 들어가는 거죠. 예, 사과하는 자리에서 인사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단어, I'm sorry라고 했을 때 거기 그 안에는 그 단어가 갖는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파티 초대 등 특별한 상황에서 사용되는 표현과 문장 구성, 뭐 파티에서 하는 스몰 톡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파티에 처음에 들어오면서 하는 그리팅이라든지 파티에서 만나서 뭐 하는 어떤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저 소개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의 기능을 발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능을 알고자 하는 것은 문장 구조가 사실은 표면적인 의미가 surface meaning이라는 게 있어요. 그 겉에 표면 안에서 표면 바로 그 on the surface에서 전달하는 미닝이 있어요. 말 그대로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분명한 의미를 말하는 겁니다. 뭐 여기 예가 있는데요. 누군가 It's cold in here 라고 말하면 표면적으로는 방이 춥다는 거죠. 그죠? 뭐 내가 춥다는 말도 될 수 있고 방이 춥다는 말도 될 수 있고 I'm hungry 하면 배가 고픈 거죠. 그죠? 근데 그 깊은 의미를 살펴보면 deep meaning이라고 하는데요. D-E-E-P, deep meaning. 이 깊은 의미를 보면은 말이 담고 있는 그 내부적인 의미를 뜻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뭔가 내포하는 그 상황을 알아야겠죠. 그냥 우리가 이거 It's cold in here 하면은 그 말 자체만 봤을 때 춥단 말이구나 하는데 뭐 문이 열려 있어요. 문이 열려 있고 아니면은 또 히터가 돌아가지 않아요. 그랬을 때 It's cold in here 그 말은 문을 좀 닫아달라든가 아니면 방의 온도를 높여달라든가 뭐 이런 뜻에 포함이 되었다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게 바로 deep meaning 깊은 의미라는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 내포하는 뭐 분명하지 않은 말하는 사람은 알고 있어요. 말하는 사람은 근데 이거를 이제 듣는 사람이 어떻게 얼마만큼 캐치를 하고 어떻게 알아듣느냐는 것은 이 담화 그 내용을 분석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사는 학습자에게 효과적으로 언어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언어용법을 잘 알고 있어야겠다. 이거는 이제 교사의 입장에서 학습자에게 표면적인 의미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깊은 의미까지도 학생들이 학습이 되도록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겠다 하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담화 분석을 알아보았고요. 다음은 그 담화 분석의 예를 보겠습니다. 단어를 가지고 보면은 beautiful이라는 단어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태로는 품사고요. form은 품사. 형태로는 품사가 형용사이고요. 품사가 아니라 품사가 형용사고요. 발음으로는 beautiful 이렇게 소리가 나고요. 의미는 describe something which is good looking and pleasing to look at. 바라보기에 좋은 거, 아주 잘생긴 거, 이런 beautiful, 아름답다라는 그 의미를 그대로 뜻을 적었습니다. 그 용법이라는 게 function이 될 수 있겠는데 used to describe woman, children, art, scenery, and animal, but rarely used to describe man. 자, 이걸 어떻게 사용하는지, 사용법인데요. beautiful 하는 말을 했을 때는 주로 여자나 아이나 뭐 그림 작품이라든지 풍경이라든지 동물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 이런 것들이 너무 좋게 보일 때 아름다울 때 정말 아름답다고 말하는데 남자한테는 잘 쓰지 않는다라고 해서 사용법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자, how about a party를 분석해 보자고 했습니다. How about a party? How about a party? How about a party? 누군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을 때 이거 형태는 표현이고 expression이고요. question도 될 수 있겠죠.
의미는요. Let's have a party sometime. 언젠가 파티를 좀 해보자. 파티, 파티를 잡자가 아니라 파티를 좀 하자 하는 have a party 하는 의미가 되겠고요. 용법으로는 used informally when speaking with friends, not used when speaking to superiors. 친구들이나 뭐 나이가 어린 사람들한테 have a party라는 말을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어른들한테 have a party 하면서는 사용을 잘 하지 않는다 하는 사용법이 나왔습니다. 네, 뭐 function이 아까 위에서 제가 beautiful의 function이 사용법과 같다고 했는데 그것은 너무나 broad하게 너무 넓게 잡은 것 같아요. Beautiful의 function은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그런 function이 있겠죠. 기능이 있겠죠. Have a party는 질문을 하는 function이 있겠죠. 그리고 파티를 제안하는 function이 있고 뭐 이렇게 문장이나 단어의 깊은 의미를 알게 되면 직면한 상황에서 대화자가 적절한 표현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죠. 그렇죠? 문장의 깊은 뜻을 모르면은 그 대화가 대화는 되지만 좀 뭔가 빠진 듯한 대화가 된.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깊은 뜻은 잘 모르잖아요. 그 나라에 가서 또는 그 동네에 가가지고 써보지 않으면 저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친구가 제 방에 이제 오고 싶다고 해요. 제가 처음 유학을 갔을 때. 그 도미토리에서 살았거든요. 기숙사에서. 근데 기숙사 뭐 아무것도 갖다 놓은 것도 없는데 그냥 네 방에 가봐도 돼. 그래서 그래 그럼 가보자 이러고서 이제 왔어요. 왔는데 친구가 스위스에서 온 친구였어요. 스위스에서 온 인터내셔널 스튜디언이었는데 자꾸 들어와가지고 It's cold. It's cold. 그래요. 그래서 너 추워? 나 에어컨 줄일까? 계속 it's cool, cool 그래요. 그래서 또 에어컨 끌까? 막 그랬는데 그 it's cool이 뭐 이때는 이런 경우에 쓰였을 때는 야, 네 방 좋다, 괜찮다, 멋지다 뭐 이런 뜻이었는데 그걸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 예, 어쨌든 이런 이런 식의 용법은 직접 경험을 하면 제일 잘 배울 수가 있고요. 또 저처럼 이렇게 경험한 사람이 들려주면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들이 이런 용법들을 잘 알고 있는 것도 학생들에게 도움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자, 다음은요. 특정한 단어나 문장을 선택하는 요소로 우리가 단어나 문장을 선택할 때 이것은 이제 말을 하거나 글을 쓰거나 할 때 어떤 단어를 특별히 이제 써요. 지금 제가 말을 할 때도 뭐 특별이란 말도 썼고 뭐 이제 어떤 단어나 문장이나 뭐 이렇게 이제 고르잖아요. 고르는데 그게 의식적으로 막 고르는 건 아니에요. 생각의 덩어리가 그냥 술술술술 입으로 나오는 건데요. 외국어를 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어를 말할 때도 생각의 덩어리가 나오게 되는데 외국어는 조금 더 의식적인 의식적인 그런 행위가 되겠죠. 좀 생각을 더하고 좀 선택해서 말하는 것이라든지 단어라든지 선택을 해서 하게 되는데 목적을 갖고 선택을 하게 되고 적절성을 갖고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 말이 적절한지 이때 해서 되는 말인지 아닌지 이 적절성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몰라가지고 말하는 기회를 놓친다는 거 아니에요. 또 담화로서의 언어, language as discourse라고 해가지고요. 이 전체에 어떻게 흘러가는지, 어떤 흐름 안에서 이 말을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담화로서의 언어도 생각을 해보게 되고 장르도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장르가 어떤 뭐 TV를 뭐 TV 내용인데 TV의 어떤 드라마인데 그 안에서 현대물인데 그 안에서 막 고어로 막 어떤 사람이 말을 한다 그러면 진짜 이상하죠? 코미디겠죠? 네, 그렇게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는 것 이렇게 해서 목적과 적절성과 담화로서의 언어 장르에 의해서 언어나 단어가 선택되어진다. 예,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적. 자, 특정한 단어나 문장을 선택할 때 목적이 1번의 요소가 되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교수와 학생 간의 대화에서 목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rofessor가 이렇게 말합니다. You know you are in a non-smoking zone. 그랬더니 학생이 Am I? Professor, the whole building is a non-smoking zone. 이렇게 다시 얘기합니다. Student이 thanks very much 이렇게 했어요. 자, 상황이 좀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지시나요? 학생이 학교 안에 구내에서 담배를 피고 있었나 보죠. 그런데 교수가 지나가면서 보다가 You know, you are in a non-smoking zone. 너 여기 non-smoking이야 그렇게 얘기를 해줍니까? 너 지금 non-smoking 하는 데서 담배 핀다 이러니까 학생이 내가?
Am I? 그래요. 그러니까 몰랐다는 뜻이겠죠. Professor가 the whole building is a non-smoking. 여기는 전부 다 non-smoking 존인데. 그러니까 아 고맙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교수가 한 말의 표면 의미를 보겠습니다. Surface meaning은요. 교수가 학생에게 제가 지금 말한 대로 금연구역이라는 정보를 전달하는 거겠죠. 근데 내면적인 의미로는요. You shouldn't smoke here. 너 여기서 담배 피면 안 돼. 여기 non-smoking 존이야. Don't smoke here. 여기에서 담배 피지 마. 이런 담배 피우지 말라는 뜻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학생이 한 말의 표면적인 의미는요. 말 그대로 thank you very much. Thanks 하고 이제 고맙다는 그런 뜻이겠죠. 근데 학생의 그 목적은요. 이 금연구역인지 몰랐는데 알려줘서 고맙고 담배를 태워서 미안하다는 미안하다. 좀 겸연쩍어하고 미안해하고 하는 것을 이제 알 수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것을 목소리로 들어봐야지 그리고 눈으로 봐야지 태도라든지 이런 것을 짐작해서 또 더 깊은 의미를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교사로서 이러한 말의 목적을 알고 사용하도록 학습자를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3번으로 넘어갔는데 2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절성, appropriacy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 appropriate 이란 말이 있잖아. 적절하게 appropriacy. 친구와 대화할 때, 윗사람과 대화할 때, 어린아이와 대화할 때 우리가 다 다른 말을 쓰죠. 물론 뭐 어린아이한테도 그러셨어요. 도련님, 공주님 뭐 이런 말을 하기도 하지만 그거는 이제 뭐 경우에 따라서 그런 어떤 재미로 또는 자기 아이를 너무 사랑해서 귀엽게 부를 때 뭐 그런 이유가 있는 거겠죠. 윗사람과 대화할 때 정말 뭐 그랬니 저랬니 할 수 없잖아요. 친구와 대화할 때 그러셨습니까? 뭐 이럴 수도 없는 거고 이렇게 우리가 하는 말에는 그 적절하게 우리 말은 참 그 존댓말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걸 적절하게 사용을 해야 되겠죠. 뭐 영어는 존댓말이 없다고 하더라도 사실 저는 근데 엘리베이터에서 학생이 그 학교의 학장님을 만나는데 왓츠업 그런 거 봤어요. 근데 사실 그 학생 너무 그 appropriate가 없는 거죠. 그래도 아무리 권위적이지 않고 캐주얼하다고 하더라도 그 이제 학장님이 딱 이렇게 양복 입고 엘리베이터에 딱 들어왔는데 왓츠업 이건 좀 맞지 않죠? 네, 다른 상황에서 적절한 언어와 문장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 당연하죠. 네, 이렇게 다른 상황들에서 당연하죠. 그러면은 예의를 지키거나 공식적인 상황에서는 거기에 맞는 언어와 행동을 해야 되죠.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가만 보면은 예의가 없어요. 공식적인 상황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나는 나야. 나는 항상 이래. I'm so casual. I'm always what's up. 뭐 이렇게 가는 것은 맞지 않는 거죠. 적정성이 떨어지는 거고 예의가 없는 그런 사람으로 오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적절성을 결정하는 요소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세팅 어디에서 대화하는지, 자기가 대화하고 있는 장소가 어디인지, 뭐 운동장인지, 엘리베이터 안인지, 아니면 식당인지, 뭐 우리 집인지 뭐 이런 다 장소를 말합니다. Places. Participants, 누구와 대화를 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대화하는 상대가 누구인지, gender, 여성인지 남성인지, 뭐 여성만 있는 그룹에다가 뭐 발표를 한다던가, 남성만 있다던가, 섞여 있다던가, 이렇게 이제 상대 대상이, 발표의 대상이 또는 대화하고 있는 사람의 gender가, 그런 어떤 여성, 남성 구별이, 또 이런 걸 결정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Channel, 대화의 방법이 글인지 아니면은 그 수단을 말하는 거거든요. 네, 채널을 돌리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다른 방송에 나오잖아요. 그 채널로 가야 되죠. 그러니까 그 수단을 얘기를 하는데 이메일을 쓰고 있는지 전화를 하고 있는지 이런 어떤 그 매개체에 내가 전달하는 이것을 전달해주는 이 매개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topic,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 건지 목적이죠. 네, 이런 것들에 의해서 적절하게 말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고 이런 적절성에 따라서 내가 언어를 선택을 해서 말을 하게 된다 하는 말입니다. 자, 아까 잠깐 실수로 끼어들었던 3번입니다. 담화로서의 언어, 이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Language as discourse. Language를요, 아주 작게, 뭐, 단어라든지, 하나의 소리, 음가, 이런 걸로 보는 게 아니라 좀 큰 덩어리로 보는 겁니다.
큰 덩어리로 어떤 대화, conversation, 귤 이런 거를 이렇게 두는데요. 음성 담화와 문장 담화로 구별해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음성 담화는요, oral discourse라고 말을 하고요. 문장 담화는 written discourse라고 해요. 그래서 음성 담화의 예를 보시면은 전화 통화, 면대면 대화, 발표, 또 문장 담화의 예로는요, story, 신문, 광고, 편지, 인터넷상의 정보, 그리고 또 제가 하는 이 수업, 교실 수업, 인터넷 교실 수업의 이 담화는 음성 담화, 문장 담화를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일방적인 한쪽으로만 치우친 담화보다는 동시에 하는 담화가 사실은 많습니다. 그래서 문장 담화의 경우 의사소통의 효율성을 위하여 언어 구성 요소가 상호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 예, 문장 담화는 이제 뒤에 나오는 이것에 대해서 뒤에 나오는 설명을 보시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효율성. 그러니까 말할 때도 물론 전화를 할 때도 그렇고 뭐 말을 할 때도 효율적으로 해서 서로 간의 의사소통이 잘 돼야 되니까 상호적으로 연계된 말을 이쪽에서는 이 A라고 말했는데 이쪽은 정말 뭐 가 이렇게 말하면은 연계가 잘 안 되는 거죠. 근데 전화 통화나 이런 것들이 이런 담화에 문화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미국에서 피자를 시켜요. 피자를 시켜서 전화를 하는데 따르릉따르릉 그러면 저쪽에서 뭐 도미노 피자 may I help you?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은 I'd like to order some pizza. 피자 좀 오더하고 싶어요 라고 말하면은 이쪽에서 다 물어봅니다. 뭐 what kind of pizza, 토핑은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너 address가 뭐냐, phone number가 뭐냐, 그 다음에 it will take about 20 minutes 뭐 이런 거 다 얘기해주고 했거든요. 근데 우리는요, 한국 상황에서 전화를 하면은요, 뜨릉뜨릉 그러면은 여보세요. 아, 네, 거기 도미노 피자죠? 네. 아, 여기 어디 어딘데요? 뭐 무슨 피자를요? 그게 얼마죠? 뭐 무슨 피자 이렇게 다 물어봅니다. 더 전화하는 사람이 참 달라요. 그러니까 그게 한국말이고 영어가 이렇게 됐을 때 미국에서 영어로 이제 전화를 걸었다 생각해서 따릉따릉따릉 그러면 여기에서 도미노스 피자 이러면 Is this 도미노 피자? 이제 한국 사람의 경우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죠. 그러면 Yes, it is 하면은 Well, I live in 어디 어디 어디. My phone number is 뭐 I'd like to order combination pizza. I want three toppings on it. 뭐 해가지고서 막 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이쪽에서 오케이 오케이. 하면서 다시 물어봐요. 뭐 전화번호 뭡니까 이렇게 해서 쭈르르륵 말하는 걸 다 알아듣지 못합니다. 네. 뒤에 보시면은 그 문장 담화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연계가 돼야 된다고 했어요. 여기서 스토리텔링에서 언어가 발전해가는 모습을 들여다보면 이 연계라는 것을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Development of language in storytelling이라고 했는데요. Language가 develop 된다는 건 스토리가 전개가 된다는 거죠. 스토리텔링에서는 written이나 oral이나 이렇게 보시게 되면 특히 written에서는 효율적으로 연계되어야 된다. 그게 눈에 보이니까 말도 마찬가지일 수 있고요. 어떤 그 큰 덩어리에서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보통 시간과 주인공, 장소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해서 이야기의 발단이 되는 문제가 예를 들어 뭐 백설공주가 살고 있었는데 퀸이 백설공주를 보내줘. 죽이라고 하고 이야기의 발단의 문제가 시작이 되죠. 문제에 대한 전개, 백설공주를 죽이려고 했는데 못 죽이고 어디를 이렇게 이제 일곱 난장이의 집에서 살고 있다가 이거 그걸 알게 된 엄마가 뭐 막 이렇게 가가지고 사과 먹여가지고 꿰했는데 죄송합니다. 말을 막 해가지고 이게 적절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렇게 수업을 하면서 꿰했는데 이런 말들은 적절성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저 사람이 왜 저러지?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말이나 평가, for example, 권선징악이 있다. 결말은 백설공주는 왕자님과 결혼하고 나쁜 그 마녀인 여왕은 사라지고 이런 이 단계적으로 잘 전개가 돼야지 우리가 예측할 수 있고 예측을 하게 되면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하는 말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장르가 또 문장을 선택하게 하는 요소가 입니다. 어떤 단어나 문장을 선택할 때 장르가 무엇인지 장르란 주어진 상황에서 쓰는 단어나 문장 형식을 또 말하는데요. 음성 대화에서의 장르는 뭐 10대 아이들이 속어나 약어를 사용해서 자기들만 알아듣는 말로 언어를 하는 거지. 여러분들 중에 이제 가까이에
자신의 아이일 수도 있고요. 또는 옆집애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사촌이나 아니면은 조카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 10대들이 이제 친구하고 막 대화할 때 쓰는 그런 속어나 은어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걔네들이 만약에 너 그 말 쓰지 마. 너무 이상해. 그래도 나 이렇게 말 안 하면 애들이 나 왕따 시켜. 뭐 이렇게 한다 그래요. 나 애들이 나 싫어해. 그러면은 그렇게 쓰는 말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장르입니다. 문장 대화에서 장르 예를 들면 뭐 친구로부터 온 이메일, 우편엽서, 서신, 레터, 집주인에게 온 서신 뭐 이렇게 이제 분위기가 다 다를 거 아니에요. 장르가 다르면은 이제 좀 뭔가 권위적인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뭐 공식적인 오피셜하게 쓰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을 얘기합니다. 학습자가 언어를 적절하게 사용하도록 언어의 장르가 있다는 것도 가르칠 필요가 있다. 이런 장르에서는 이런 것을 쓴다. 예를 들어 어떤 오피셜하게 써야 되는데 높은 사람에게 보내는 편지를 쓰는데 거기에다가 친구한테 쓰는 것처럼 은어나 속어를 섞어서 써서 보냈다. 그러고선 나 다 말했다.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에서는요, 담화 분석을 살펴보았습니다. 담화 분석은 여러분들이 보신 바와 같이 어떤 말의 덩어리 또 문장의 덩어리를 분석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석을 하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좀 보다 바람직한가. 이것이 제2외국어에 왜 필요하나. 제2외국어 학습을 할 때 이런 것을 알고 배우고 학습을 이런 것을 알고 배워서 잘 사용을 하게 되면은 더 효과적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실에서 학습자에게 전달할 때 쓰는 사실 용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대체로 전문적이고 어려워요. 이 담화 분석에 관련된 어려운 게 뭐 surface meaning, deep meaning, linguistic function, discourse analysis 이런 말들이 다 영어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어려워요. 장르니 뭐니 해서 어려워요. 그렇지만 이런 용어에 기죽지 마시고 그 유닛에서 전달하려고 하는 것은 영어를 여러분들이 가르칠 때 영어에 대한 커맨드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영어를 잘 아셔야 되는데 그게 표면적으로 아는 것 그 이상으로 내면적인 어떤 deep meaning 도 알고 그다음에 학생들에게 그것을 어떻게 전달할지 고민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언어 교실에서는요 문법, 의미, 어법을 모두 다 가르쳐야 돼요. 그러니까 문법만 가르칠 수도 없고 의미만 통하면 돼. 그냥 문장은 틀려도 돼. 아주 그럴 수도 없습니다. 우리 이게 현실이고요. 어법. 언어가 이럴 때는 그 말을 써도 같은 말이라도 이 말을 쓰면 좀 맞지가 않아. What's up? 그거 인사 맞는데 윗사람한테는 쓰지 않는 것이 좋겠어. 이런 것들이 이제 어법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확한 문장, 문장의 겉과 속의미, 또 언제, 어디에서, 누구와 어떤 식의 대화를 하는가 등을 모두 가르쳐야 한다. 그런데 일일이 전부 다 가르쳐주고 이 상황이니까 이런 말을 써라 이렇게 암기시켜서는 이런 것들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배울 수 있는 오로지 방법은요. 좀 경험을 쌓도록 해야 되는데 이 경험을 용기 있게 마음을 열고 오픈해가지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또 그것까지 또 가르쳐줘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미 있는 의사소통을 위해서 어법을 가르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의사들 어법, 그 사용법, 언어를 언제 어떻게 사용하느냐도 중요하다. 이것은요, 언제 어떻게 하면 잘 캐치를 할 수가 있냐면요. 뭐 드라마를 봐서 상황이 전개가 되는 그런 것을 읽거나 듣거나 보거나 하면은 이게 참 쉽게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했다라는 것을 이제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리딩 같은 걸 하시면 좋아요. 좀 긴 거, 숏 스토리, 이렇게 딱 반, A4용지 반 있는 그런 거 말고 좀 긴 거를 리딩을 하시면 좋습니다. 여러분은 영어교사 되기 위해서 어떻게 영어를 공부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또는 어디에서 영어를 적절히 사용하기 위한 어법을 배우셨어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는 의미에서 이런 질문을 마지막에 정리로 드렸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도
담화 분석이라는 어려운 그 말을 제가 풀어서 설명을 해보도록 이제 노력을 했는데요. 이해가 잘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저는 유닛 7에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I will see you later. Bye.